걸리지. 이러면 네가 걸려. 플러스 원.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냥 낚아버려. 그냥 원 플러스 원이야. 얄짤없죠. 아까 그 친구부터 걸렸고, 이러면은 또 친구께 또 죽어. 오, 역시. 하지만. 저는 진돗개 잡죠. 팀킬 할 필요 없죠. 잡던 놈만 잡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코어 친구들이 우리 한코어 친구들이 내가 제대로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 애들이 구해주건 지랄이고 나발이고. 안돼 안돼. 에스퍼 강중. 한국 역시 김치다. 오자마자 강정이 있다. 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한국 서브를 하나 해. 매너 개똥에 맨날 강종하지. 맨날 인성질하지. 그러니까 한국에 살인마가 없는 거야.
한국 섭외에서 하면 기분만 나빠져.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섭외에서 안 하는 거야. 한국 섭외에서 안 하는 이유는 재미있게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캠핑 안 치고 그냥 놀아줘도 애들이 강종을 해버려. 진돗개랑 뽀뽀는 강종을 안 했는데 KRS4 옛 이거 한국인거든. 그냥 강종해버리지. 내 아이디 보고 놀랐을 거야. 헐 하면서. 헐 얘네들 20랭 아니야. 게임 껐다 켜봐라. 이거 한 2랭 3랭이 이럴걸. 1랭 뭐 이럴걸. 랭킹 한번 뛰면 그 있잖아 인성. 아니 저 뭐지, 랭킹 안 뛰고 그냥 시작해버리면은 랭크가 20으로 돼있어. 그래서 몰라 상대방 랭크. 지금 그것도 문제 있지. 패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인성질에 어? 뭐 한국에 도살이 없니, 뭐 살인마가 한국에 하나도 없니, 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한국섭. 근데 이제 한국섭에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른 섭 가잖아. 다른 섭 가면 다른 섭 애들이 또 배워요 그거를. 아, 나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LA 나가야지. 아 뉴욕 갈까? 뉴욕 갈까? 여태 LA에서 놀았잖아. 뉴욕 괜찮은데. 야 뉴욕이 사람 많이 사냐? 아 방금 무슨 도살 짜였냐면 새로 나온 도살인데. 예, 새로 나온 도살이죠. 보여줄게. 흥기님 그래픽카드 뭐 쓰세요? GTX 1080. 러시아 아까 해봤는데 안되던데? 아까 해봤어 내가. 방송 하겠다고 좀 투자를 했지. 투자라기보단 뭐 우리 친구들이 시청자분들이 주신 사랑으로 샀지. 아 그건 나도 안 고마워. 왜 제접하면 20명 되나? 나만 그런가? 네가 지금 보이잖아. 나도 20명 됐잖아. 살인마들이 내가 봤을 때 살인마들이 약간의 쇼크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이게 30F네요? 25F네요? 아싸 나 조금 있으면 한 개 더 낄 수 있다. 잠깐 뭐 있지 지금? 한 개 더 낀다 그럼 뭐 끼지? 야 반대기 부수는 거 끼면 이럴 거 아니야? 잠깐만 캠 껐네. 잠깐만 미안 야 지금 반대기 부수면은 아 잠깐 1 부수거든? 두둑 따 1 부수거든? 근데 반대기 부수는 거는 따따 이러면
이렇게. 원래 지금 원래 지금은 이렇게 부셔도 따, 따 이렇게 부셔도 이거 이거 3레벨짜리 바디에 부신 거 올리면 따다 이런 부실 거 아니야. 이럴 걸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따 이런 빵 부셔도 아우 그러면서 막 날라가 와우 근데 이거 너프야 너프 너프네. 이거 너프가 될 수밖에 없어. 종군은 안 하세요. 하면 돼. 다 하면 돼. 다 하면 다 올킬 할 수 있어. 다 지금은 원래 올킬을 했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쉽게 올킬 할 수 있어 지금. 뭐 전부터 계속 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한 10판 하면은 그래도 올킬 한 8, 7번 나오지. 랭이 높건 지랄이건 나발이건 언제 함? 야 나보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싶어 나도. 생존자가 와야 니들한테 보여주지. 살인마 농락하는 게 게임이 됨.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의도한 게임이 아닌데 살인마를 농락하는 게임이 되어버렸지. 야 요즘 니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케이팝. 아하 2016년까지 뭔가 있네. 게임이 네, 실행될 때까지 약간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저 김희선 아니냐? 아 김희선이 아니고 쟤 누구야? 야 이런거 나오면 안되는거 아니냐? 야 이거 이거 영정각 아니야?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영정각 아니야? 야 이거 괜찮아?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누구 노래야? 유명한 사람이야? 페이.. 아.. 봐라! 야, 잘 봐봐. 봐봐. 1랭, 1랭. 봤지? 오, 6랭. 이거 20랭인데, 이거 1랭, 1랭이다. 1랭 아니면은, 4랭이야. 야. 이거 분명히, 나갔어, 하나. 어? 아. 내가 올킬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랬네. 1랭이건, 지랄이건, 나발이건. 보자. 레드 봐라. 네, 김반장님 어서오세요. 아, 네. 김반장님. 방송. 김반장님은 무슨 방송 해요?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BJ분들, 저희, 제 방에 놀러 오면 제가 하나씩 다 놀러 가는데. 김반장님 방송. 아, 김반장님 방송을 안 하시는구나. 하시는 줄 알았어. 아, 쏘리. 아, 방송 하시는 줄 알고 하시면은 좀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세요. 아, 몰랐어. 시즌 초기화 됐어요. 구라 좀 치지 마, 이씨. 한번 하면 원래 랭으로 돌아와, 이. 한번 하면 원래 랭으로 돌아가.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여살인마예요? 새로운 살인마인가요? 네! 새로운 살인마.
여사님만. 야, 방제를 그냥 여사님마로 바꿔버릴까? 신캐! 신캐! 여도살! 자, 아, 여. 순신이! 등장! 응숭신! 응숭신 등장. 목포? 포믹? 야, 여도살 등장! 여도살 응순신 등장. 방제 응순신으로 바꿨다. 여도살자 응순신 등장. 맞아! 어, 가미리님 오셨네. 이 맵이죠. 그냥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일로 가십시오. 훙! 훙! 붕! 없어? 없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여도살자 그러면은 여자 BJ인 줄 알고 막 들어올 듯. 야, 내가 지금 사진 걸고 하는데. 얘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얘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진지하게 할게요, 혹시 모르니. 직접 보고 싶어? 직접 오늘 한번 썼는데, 아까. 이거는 내가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프 들어갈 겁니다. 아마 너프 들어갈 거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못 도망쳐요. 절대. 예. 절대 못 도망칩니다. 이거 얘 앞에도 있죠. 예, 하나.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네.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원래 이렇게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안 봐주면서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바로 쫓아갈 수 있다는 거.
아, 이 정도 거리면은 요렇게 날아가서 이제 톡 때리면 아! 아! 죄송합니다. 한 방에 맞추고 보내는 걸 보여주는 시간인데 아이고 여기 얘 올라가는 길이 있었네. 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2층 왔어 나? 하지만 소리 듣고 소리로 위치를 알 수 있죠. 저 같은 인간은 소리로 위치를 따라가면은 사실 뭐 답이 없죠. 아, 사용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봐주면서 해도 이 정도예요. 그냥 걸고 그냥 봐주고 딴데 가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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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고 딴데 가도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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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걸고 봐주고 딴데를 가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거리 조절이 살짝이 좀 덜 됐는데 이거 완벽하게 되면은 뭐 도망이고 지랄이고 나발이 못 가죠. 아무것도 못 하죠. 도망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하죠. 이 정도면은 저 정도로 날아가서 때리면 맞죠? 어? 옷걸이 뗐냐 니들? 야 니들 옷걸이도 뗐어? 극혐인데? 내려. 감히 옷걸이를 떼? 내버려 뒀더니 이것들이 옷걸이를 뗐네. 내가 봐주면서 했더니 봐주면서 했더니 이것들이 옷걸이를 뗐네. 봐주면서 했더니 옷걸이를 떼가지고 벌 데가 없어요. 아 여기 하나 있네.
거리를 측정, 그러니까 거리 측정을 좀 잘 하시면 이렇게 한 방에 끌고 오는 것도 가능해요. 너무 쳤다. 너무 생각이 깊어서 못 쳤네. 뭐 상관은 없어요. 봐주면서 해도 이 정도죠. 이렇게 하면은 애들도 경치 많이 먹고 나도 경치 많이 먹고 서로 윈윈이야.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이게 내 때문에 그래. 서버래. 서버래 때문에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얘가 이걸 먹어줘도 안 되네. 야, 우리 친구들. 야, 야, 꿀잼 눌러, 지금 꿀잼 눌러. 야, 전부 다 지금 꿀잼 눌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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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눌러. 네. 꿀잼 눌러. 꿀잼 지금 눌러. 다 눌렀어. 즉처 간다. 여도살자 즉처 간다. 여도살자 즉처 못 본 사람 많지. 눌렀어. 여도살자 즉처 간다. 이번 판에 즉처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서 목을 확 졸라. 완전 소름 돋아. 즉처 장난 아니야. 이래가지고 목을 싹 조르고 눈을 싹 이렇게 감겨. 즉시 저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인. 이래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목을 졸라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감겨. 소름 돋아. 소름. 머리카락이 좀 쓴다. 갑자기 막 싹 쓴다 머리. 되게 섬뜩해. 내가 보여줄게. 아, 근데 이거는 이 직천은 마지막에 남은 애만 잡을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다. 문제는 아니다. 괜찮겠다. 이쪽 컴퓨터로 대바대를
송신을 하고 아니 저거 뭐지 아프리카에 송신을 하고 메인 컴퓨터에서 그냥 화면 그대로 화면 그 화면 그대로 송출하면은 FHD로 Twitch 송출 가능하겠네. 일렌 일렌 구레 사떼죠 사떼죠 여봐 장난치면 사떼입니다. 좀 진지하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보자. 내가 알기론 이거거든. 레코딩 모드 수동 레코딩 말고 잠깐만 실드인가 이걸건데 스트림하는건 이걸건데 이미 로그에 대한 스트리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브로 이동한 후에 이 PC에서 게임을 스트림 실드 허브 실드 허브가 뭐냐 응? 콘솔 모드 응? 어, 상관없지 1랭 2명 7랭 1명 애들이 옷이 모여있네요. 오케이 뭐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꼈지만 즉차 하나 끼고 가는 거지만 제대로 할게요. 나 글자 못 읽어도 삐지지 마라 니들. 글자 못 읽으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직접 못 읽어 글자. 안개 파랑색 안개 초록색 안개네 삿댔는데 초록색 안개 빡센데요 안 보이는데 애들 뭐 상관은 없지만 아 근데 상관 있는데 이 맵? 그래도 다행히도 내가 아는 맵이라서 초록색 안개라 아 극혐인데 이거 안 보이는데 1랭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걸리면 삿대죠. 목걸이 떼고 있는
한 놈만 한 놈만 계속 저 걸면 언젠간 뒤지겠죠. 캠핑을 안 해도. 끝났죠 이번에. 이번에 걸리면 이번에 걸리면 그럼 얘는 이 친구는 지금 해를 경험했겠죠. 헐 이게 뭐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거리 측정을 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이걸 해버린다 그냥 끝납니다. 끝나.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거리야. 지켜봐 그냥. 잡아. 사기라니까. 이렇게 이속이 느려도 거리만 잘 측정하시고 잘 집 던지면은 날아가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본인이 잘해야 되죠. 가장 안타까운 문제.
본인이 거리만 잘 측정하시면은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거리 잘 측정하고 잘 날아가고 잘. 야 빨리 꿀잼 눌러. 지금 꿀잼 눌러. 이제 목조르기 조금 있으면 시전 간다. 목조르기 간다. 넌 왜 자꾸 나오냐 이쪽. 꿀잼 눌러라 지금 꿀잼 각이다. 이제 즉차 나온다. 자기 죽이라고. 안돼 즉차란 말이야. 기다려봐. 기다려 임마. 재미야 기다리라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자 지금 꿀잼이다. 들어간다. 소름돋지. 개 무섭지 않냐? 개 무섭지. 즉청. 박수칠 그건 아니지. 확실히 박수칠 그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무서워. 그러니까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것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목 졸려 죽는다는 게 좀 약간 좀 무섭잖아. 좀 무섭지 않냐? 목 졸려주면. 멋있었어? 니들 처음 보지? 처음 보는 사람 오지게 많을걸? 이거? 내가 지금 두 번째 썼어. 아까 한 시간 전에 한번 써요. 지금 한번 써요. 눈 감기는 게 소름이야? 그럴 수 있지. 조금 소름 돋을 수 있어. 아이언 그랩은 역시나 아이언 그랩은 어느 캐릭이든 다 필요한 것 같아. 토코는 톱으로 허리 막 이렇게 눌러줘. 허리를 눌러주고.
몇 살인가 좋냐요? 좋나요? 예, 네, 좋습니다.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잘 쓰면은 좋은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사기급이죠. 근데 해보시면 알아. 생존자로 잘 쓰는 애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해보시면 알지만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살인마들은 이거는 좀 뭐 못하는 애들은 좀 못하더라. 근데 아마 너프 될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땐 너프 각이거든. 이거 나 같은 인간이 하면은 이거 봐주면서 해도 애들 다 죽일 수 있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네, 좀 기다리시면 옵니다. 나 말고 잘하는 사람 있을걸, 많을걸. 나 말고도 센스 있고, 거리 잘 재고.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너스 잘하는 법. 너스 잘하는 법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봐. 자, 니들이. 내가 너스 잘하는 법을 설명을 해줄게. 여기 우리 친구가 너스야. 빨간색이 너스야. 어? 순구야, 순구. 순구공. 여기에 건물이 있고 뭐 이런데 뭐 벽이 있다 쳐. 이쪽에 창문이야. 애들이 이쪽으로 튀었어. 튀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거리를 봐.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겠지, 당연히. 이쯤에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어디로 갈 건지를. 얘가 아마 이쪽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서 길을 모아서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야, 한 번에. 여기에서 한 번에 날아가되,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아닐 경우. 자, 이게 만약에 1차라고 생각해, 1차. 1차 목적지. 한 방에 주변에 애들이 있을 거. 그게 최고, 최적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애가 없어. 근데 애가 이쪽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 니들이. 그럼 바로 이쪽으로 두 번째 날아가야 되겠지. 이 위치로 날아가야 돼. 이 위치.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래도 애가 없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빠졌다는 거겠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야 돼. 이까지 미리 가야 돼. 그래야지 얘가 어디로 빠지는지 그 다음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간호사 하는 법이야. 첫 번째 웬만하면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시작하자마자 강종하는 뭐냐? 있겠다 하고 와서 보는 거야. 먼저 없잖아. 그럼 저기 있지. 지금 터졌지. 그럼 얘가 이동하겠지. 여기 가만히 있겠니? 그럼 이쪽으로 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그치? 내리지. 반대편으로 갔지. 여기 있지. 저쪽에 숨었었네. 그러면 이러면은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 후에 날아가서 바로 때려야겠지. 그치. 너 뭐하냐? 야, 안영미, 야, 안영미 어디갔어? 안영미 일로와. 안영미, 야, 일로와 빨리. 야, 안영미,
영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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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영미야, 친구들이. 너를 기다려. 네 얼굴. 일로 와봐. 잘 봐, 안영미. 안영미 얼굴 보여줄게. 안영미. 안영미. 이 정도는 거리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근데 봐봐,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이쪽이랑 이쪽 벽 있지. 이 완전 바깥 벽.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완전 바깥 벽. 완전 바깥 벽은 못 넘어. 그리고 잘 봐. 예를 들어서 저 정도 거리에 있다. 니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저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이 정도면 날아가겠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까지 날아와야 돼. 이해가 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날아갈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자기가 날라갈 것까지 계산을 해버려. 날라갈 것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잖아.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키랑 오른쪽 키가 있지. 오른쪽 키를 눌러. 누르면 누를수록 멀리 가거든. 이거를 봐봐. 여기에서 어? 여기에 잡는 거는 되게 쉬워. 그냥 적당히 눌렀다 떼면 여기까지 그냥 날아가. 근데 진짜 고수 방금처럼 이딴 식으로 하려면은 니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애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고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날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수가 쓰면 개무서운 거야. 이게 사기인 거야, 이게. 고수들이 쓰면. 아, 이거, 아, 애 어디로 가겠네. 그거 쓰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애가. 죽는 거지. 이해가 가? 앞에 가서 잡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멀리 가서 잡는 게 힘든 건지. 멀리 가서. 오케이? 근데 일단 사기야. 일단 사기야. 내가 봤을 때는 몰라,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이거 되게 많을 거야. 이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 통과하는 자체가 사기다. 통과하는 자체가 사기긴 한데, 통과해서 애가 만약에 벽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벽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하긴 너무 했는데 맵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애가 어디에 있을지까지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달리는 거는 보통 살인마보다 느린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보통 살인마가 더 빨라. 달리는 거. 대신에 얘는 추노가 느려. 통과하는 상태면 퍽이 있으면 보인 안 보여.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이는 퍽을 끼고 있거든. 눈에 보이는 퍽을 끼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안 보여. 왜? 여기에서 치료를 해야 보여. 치료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여. 안 보여. 치료를 안 하면 안 보인다고. 치료를 해야 보여. 그러니까 얘가 근처에 있는데 굳이 치료를 하지 마. 얘가 둥둥 떠댕기면 치료를 하지 마. 안 보여. 그리고 니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치료를 하면 다른 도살자는 니들이 치료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 다른 도살자들도 다 알고 가. 왜? 소리가 들려. 붕대 찢는 소리.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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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지직. 맞잖아. 너들도 뭔 말인지 알잖아. 다 똑같아. 똑같은데 얘는 그냥 눈에 보일 뿐이야. 눈에 보일 뿐. 근데 수리할 때만 보여. 수리할 때만. 수리 안 할 때는 안 보여. 근데 사기야. 일단 사기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건 답이 없어. 못 도망가. 절대 못 도망가. 도망을 갈 수가 없어. 내가 봐도 도망 못 가 이거. 내가 생존자로 살인마를 이 살인마를 나같이 하는 애를 순구를 만나면은 못 도망가. 절대 못 가. 도망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이 하면 이거 못 도망가. 어디로 갈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신이지. 신 가시지. 순신이. 사람들 왜 안 들어오지? 지금 새로운 살인마의 기대감을 품고 살인마를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꽤 많지. 아니야, 얘는 응순신이야. 응순신. 내가 하니까 응순신. 네. 아, 직접 오션 못 봤어. 헐. 직접 오션 목 조르는 거. 직처가 하나 남긴 남았는데. 아, 덕구장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 내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는 오늘 벌써 두 개나 썼어. 애들이 보고 싶다 그래갖고. 목 조르는 거 보여줬거든. 트레이서? 나 트레이서 해봤는데 트레이서는 어렵더라. 나한테는 어렵더라.